꽃다발을 받으니까 더욱 좋습니다.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전국을 이렇게 노래 부르는 데 가고 군대한테 거의 다 가봤습니다. 근데 이 대구같이 준비에서부터 진행까지 철저하게 준비가 잘 돼가지고, 야, 여러분, 잘될 수밖에 없구나. 이상민 회장님께서 회장님 자격도 있지만, 그 회장님으로서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회장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이 대구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은 저의 아내 처가 여기입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어디냐면 대공동입니다. 대공동하고도 그 미군 부대 바로 옆입니다. 맨날 저보고 뭐 저 경북 여중고나고 뭐 효대라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물어보니까 조금 이름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막을 연 때부터 MBC에서 작년에 9월에 방영했던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그 신봉석 씨와 저와의 관계, 노래가 나온 배경을 살짝 은연 중에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구에서 이런 모습을 저는 보고, 야, 내가 대구 아내의 고장인데 너무 중한시했구나. 앞으로 잘 저 부탁을 드리면서 대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구는 음악의 도시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박태준 박사나 현재면 박사도 대구 아닙니까? 최초의 이북의 숭실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서울군대 그리고 연세대군대 두 분이 학장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는 물론 그 후배들도 또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 이무상 원로 작곡가님도 참조가 되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공공대학관 같이 있던 최한선님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틀림없이 아는 사람 나타날 거다 음악하는 사람. 정정석 두 분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대구는 정말로 그 두 분께서 기초를 닦아놓은 곳이 이렇게 음악도 멋있게 할 때 사실 가공불기 행사를 제일 늦게 하는 곳이 대구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하니까 참 너무 열심히 잘하십니다. 뭐 너무 길게 하면 나이 있어서 너무 많이 길게 하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에 보고 싶은 얼굴이 있는데 후반에 보고 싶은 얼굴은 얼굴의 후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전주도 똑같은 얼굴과 똑같이 했는데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감사해 주시고 참 노래도 잘하시고 진행이 너무 잘 됐어요. 거기다가 공연장도 훌륭하죠. 피아노도 스타인웨이로 아주 최고 공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